home. (2011년) 혜성처럼 데뷔. 가요계를 깜찍함으로 물들인 걸그룹 바이샤벳. 상큼발랄한 이미지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모와 가창력, 환상적인 댄스로 수많은 무대를 빛냈던 바이샤벳. 6명의 멤버 모두 넘치는 끼를 예능과 드라마로 대방출. 때로는 망가짐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웃기고 때로는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브라운관을 청하.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 중인 그녀들이 깜찍함을 버리고 섹시 카리스마로 돌아왔다. 수많은 걸그룹이 데뷔 후 사라지는 살벌한 가요계에서 벌써 7번째 미니앨범을 발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샤벳.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이 집결된 이번 타이틀 BBB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4년 가장 기대되는 걸그룹 바이샤벳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BBB로 돌아온 바이샤벳입니다. 네, 저희 달샤벳의 미니앨범은 기존의 앳되고 상큼 발랄한 이미지가 아닌 여성스럽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겨울 느낌의 곡들로 가득가득 구성을 채웠습니다. 수록곡 또한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빈이가 자작곡을 이번에 저희 앨범 수록곡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비투비의 이룬 씨가 랩 피처링 해주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랩을 수빈이가 이게 나레이션 같은 랩이 딱 멋있어야 되는데 살짝 사투리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렸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되게 골반 위주의 춤이 많아서 골반이 자주 빠졌는데 이번엔 어깨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춤이 있는데 이 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월 6일 2011년 수파 두파 디바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되게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선은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열심히 해준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저희가 앨범을 계속 낼 수 있게 저희 항상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함께해준 저희 팬 달링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걸그룹들과의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물론 당연히 팀의 이름처럼 달콤하고 상큼한 매력도 있지만 샤비트처럼 또 차갑고 카리스마 있는 매력이 있는 게 저희만의 매력인데, 거기에 더 강점은 저희의 팀워크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매력보다 정말 속에서 다져지는 그런 힘이 남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그리고 든든한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섹시 댄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S라인 몸매. 섹시 카리스마가 대단한데요. 몸매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평소 걸그룹이니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저희가 웨이트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의상 자체가 굉장히 라인을 굴곡을 강조한 디자인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항상 웨이트를 일주일에 세 번씩은 꾸준히 레슨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네. 운동을 하는 이거는 바로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주 잠깐 육상선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한번 해봤다고 달리기를 조금 그래도 하나 봐요. 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1등하고 이랬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랬고 감탄했고 그러면서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좀 하는구나 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금방 하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타고난 것 같아요, 가완이는. 워낙에 몸 자체가 근육으로 탄탄하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나 애칭이 혹시 있으세요? 다른 멤버들은 다 이름을 부른데 가은이가 그렇게 가은이한테 자기가 많아요. 맞아. 저희를 부를 때 자기.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너한테 진짜 자기는 누구냐고. 아영이도 아롱이라고 해요. 아롱아! 이렇게.
약간 좀 강아지 부르는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불편한 점이 진짜 많죠. 그렇지만 언급하실 줄 알았죠. 그래서 저희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좋은 점은 마음적인 게 좋고 불편한 점은 신체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씻는데 굉장한 줄서기가 필요한 거 그리고 화장실이 한 명만 깨로 급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한 명이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집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게 좀 그리고 장을 봐도 음식이 정말 이틀 만에 사라져요. 계란을 30판짜리를 두 개를 사도 그 다음날에 없어요. 시리얼을 사면 꼭 다음날 없어져요. 저는 한 번도 안 불평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없어져요. 이렇게 많았군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장을 보러 가면 취향이 다 달라서 초반에는 정말 너무 많고 이렇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점점 먹을 거 맛있어져서 그냥 딱 우리가 원하는 거 딱 이렇게 몇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들 사이에선 독보적인 걸그룹 다이샤벳을 모르면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군인들의 희망이요 군통령인 다이샤벳 얼마 전 진짜 사나이에 출연 초강력 한파도 녹인 인기를 실감했죠. 다이샤벳 여러분 군부대 공연 어땠나요? 추웠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차가 폭설이 그날 와가지고 차가 멈췄었는데도 맞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촬영을 못하면은 이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또 저희는 그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미는 당시에도 저희는 되게 즐거웠어요. 막 힘들게 그런 게 아니라 응차 이러면서 했는데 되게 막 안쓰럽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가서 저희가 오히려 힘을 더 얻고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만큼 계속 차에서 저희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많은 환장과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는 치마 주고 왔잖아요. 그리고 언니들한테 혼나고 야, 치마 입어야 돼, 행사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주고 왔어요. 진짜 드리고. 네, 방송에도 나왔어요. 피디! 이거를 어떻게 또 방송에 보내가지고 보면서 또 욕 먹었어요. 너는!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 전날 일본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처음 했는데요. 일본 팬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본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또 우이가 들어오고서는 일본을 처음 간 거여가지고 해외 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감동을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에는 좀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외 팬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국내에도 이렇게 지방에 사시거나 그러면 많이 못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많이 다니면서 팬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요. 민낯이 가장 예쁜 면. 민낯 좋아. 하나, 둘, 셋. 아기. 왜 본인이랑 생각하세요? 아, 나 속속 가은 언니. 수빈이. 이렇게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저희 다 민낯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네. 사실 근데 저희 샵 가거나 이럴 때 보면 멤버들을 보면 제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민나 씨 좀 볼만해요. 볼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샵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피부들도 다 좋고 이쁜 편이라고. 네, 이목구비가 그래도 나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일어나겠습니다. 몸매가 가장 좋은 부분. 하나, 둘. 아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이거 차마 나를 뽑을 수가 없다. 다음 찍고 싶은데 근데 이게 부위별로 달라요. 부위별로 달라요. 아 그럼 우리가 부위를 나눠서 갑시다. 그래요? 복근 부분, 다리 부분, 볼륨 부분, 기럭지 부분. 기럭지 너 생각하고 그래, 지금 두 개 다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생각만 두 개 다 생각을 안 했어요. 쇄골 부분. 쇄골 부분. 쇄골이 누구요? 지금 지금 쇄골 부분. 그것까지 굳이 안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안착살 부분 오케이. 다 한 명씩 뽑아주자는 거잖아요. 갑시다.
내수 너무 없는데 우리. 저희가 제일 털털한 멤버 반대로. 아, 털털한 멤버 런던. 네. 네.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수빈이지. 나도 수빈이 어 반대 반반. 수빈이도 털털하고 멤버들 털털한데 제가 우이를 꼽은 이유는 우이 외모 보세요. 정말 정말 청순하고 정말 이렇게 아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반전 매력이 있죠. 말을 많이 하고 하나 둘 셋 말을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말이 다 많은 편인데 그렇게 제 말에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는 우리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너를 말해야 돼 정리하세요 이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영이가 연기를 시작해서 함께하지 못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명에서 차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아영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먹는데 아 이것도 모르겠다 아니야 이거는 난 됐어 이거. 알았어 알았어 뭔지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나 때렸지 우이 언니가 진짜 부정하고 있어 지금 자기 전에 언니 나는 진짜 거짓말하고 나 숙소에서 딱 들어와서 테이블에서 항상 보는 사람은 우이 언니야 맞아 그 아니, 시리얼의 엿보들은 주인공이 우이입니다 어.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 속고 있어요 솔직히 언니예요 나? 왜? 우이는 속도가 느려서 남들보다 맞지?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고 그렇죠. 좋은 거를 많이 이렇게 빨리 집어먹는 언니랑 나 언니랑 나 제가 눈매라서 아는데요 침대에서도 뭐 먹고 아니요 저도 거기서도 뭐 먹었어 아니 언니 비행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콜릿 살까 말까? 네. 아 초콜릿 사서 멤버들에게 나눠주겠죠 네. 그럼 다 잘 먹어 저희는 저희끼리 사람만 먹는 먹보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비비비는 스윙웨어 수영복이다 라고 네.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아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게 보여드릴 수 없는 거라서 좀 더 비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의 바로 이 상의가 알고 보면 여러분 밑도리 같죠? 수영복이에요 네, 수영복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충이 있죠 네, 고충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네,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옷을 빨리 갈아입지 못한다는 네. 바지부터 입지 못한다는 거 좋습니다 네. 네. 가끔 실수를 해서 바지를 입고 이걸 위에다가 입으면 바지 위에 수영복이 드러나는 그런 네. 조금 고민거리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의상 컨셉이 그 몸에 딱 붙는다는 뜻의 이제 바디 컨셔스 룩인데 저희가 이 수영복인 상태로 입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거든요 말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를 썼습니다 수영복으로 샵에서 추천 콘텐츠 연기돌 아영이의 스크린 데뷔작 노브레싱입니다. 운둔형 수영 천재와 전 국민의 마린보이가 펼치는 황홀한 레이스. 연예계 최고의 대세남 이종석과 서인국의 치명적인 매력. 소녀시대 유리의 풋풋함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영 영화로 미남 배우들의 핫한 보디와 수영 실력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영화의 감독 올레TV VOD로 확인하세요. 네, 올레TV 가족 여러분들, 저희 달샤벳이 새 미니 앨범 나왔습니다. 타이틀곡 비비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달샤벳 많이 힙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달샤벳이었습니다. 상큼 발랄 소녀에서 섹시 카리스마로 돌아온 숙녀들. 2014년 달샤벳의 전성시대를 기대합니다. 우와!